이번에는 그리드, 특정 그리드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걸 조금 더 늘리죠. 그래서 이것을 그만큼 더 늘렸어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, 2, 3, 4, 좀 양이 좀 많이, 좀 뭐 아이템들이 수가 늘어났죠. 늘렸습니다.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번 아이템의 크기를 이렇게 조금 크게 이 정도 되게끔 만들고 싶다. 그러면은 2번 아이템만 집어내야 되겠죠. 그리더에서 div죠. div에 그리고 이전에 했던 nth child입니다. 그죠? nth child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거니까 2번 아이템. 요 녀석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grid, column and, so 요것을 span 2. 이렇게 해주면 두 칸을 채우게 됩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 row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죠. 그래서 row and span 3. span이 뭔지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었죠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2번 아이템만 크기를 좀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4번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4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죠. 그래서 네 번째 것을 채워준다. 그러면 span 요거는 뭐 2로 하겠습니다. 이런 식이 되겠죠.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비는 공간이 생겨버리죠. 그리드 아이템들 사이에. 이런 것은 그리드 오토플로우 댄스로 그리드 오토플로우로 그냥 끝내버리죠. 플로우로 해서 여기다 댄스를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됩니다.